어제부터 다시 일어나 다민족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가는 영화부. 제창 다시 일어나 다민족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가는 영화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 아가들 떼쓰고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한 일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가들이 다니엘처럼 용감하고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양식, 꿀송이 말씀이 우리 아가들이 가슴속에 잘 심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은 다시 일어나는 달입니다. 지난해의 어려움과 주저앉은 모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가들을 양육하는 천직이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모두 일어나는 가정이 돼요.
어린이 비전을 위한 영화봉 목표, 말씀의 사람, 1년 동안 어린이 성경 한 권을 읽어줍니다. 성령의 사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공동체의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Me and my family는 아래의 순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부터 반별 기도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별 기도 주간에 해당하는 반은 선생님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부장, 담임 선생님께로부터 도착한 기도 편지를 아가들에게 읽어주며 기도로 잘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1부 소망 1반 정경미 선생님 반, 고한비, 류진유, 김가희 가정이고 다음 주는 2부 소망 1반 조정숙 선생님 반, 윤설아, 오태양, 박사무엘, 송하율, 최하은 가정입니다. 오늘부터 잼잼 클래스에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수강하시는 QBC에서 사용하는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나온 영유아부 교재로 진행합니다. 아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과 같은 관점에서 잘 배우고 가르치는 좋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잼잼 클래스 시간에는 아가 자장가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평소 잘 아는 곡에다 아가를 위한 자장가 가사를 지어서 10초간 자장가를 불러주는 영상을 찍어서 25일 내일 월요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가사는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제목부터 함께 읽어봐요. 감사로 일어나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어 다시 힘내어 일어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예쁜 손으로 정성드린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축복 내려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예쁜 자녀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빨리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감사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오늘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주시는 꿀송 요절 귀 쫑긋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편 24편 7절 9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 최고의 왕, 누구도 막지 못하는 왕 중에 왕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1월달.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뭐로 일어나야 될까 한번 볼까요? 감사로 일어나요. 감사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성경 속으로 슝. 무슨 일일까요? 꽁꽁 싸매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 바로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배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아주아주 아주 사랑하는 세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나사로 오빠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 때마다 이 배단이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것도 잘 서포트하는 아주 그런 멋진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 얘들아 아 여기가 너무 아프다 아 나는 못 일어날 것 같아 오빠 나사로가 많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고 다른 곳에 계셨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저기 베다니에 아시죠? 나사로 있는 집 거기에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됐대요. 예수님 가서 빨리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빨리 불러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은 어 알았어. 그러고는 예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빨리 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안 가시지? 예수님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는 집을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안 가실까?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거기 계시다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가시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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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는 오빠가 돼버려서 무덤 속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사람들도 어떻게 저 가정에 오빠가 아빠처럼 엄마처럼 잘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오빠도 없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게 말이야. 예수님 사랑한다더니 예수님 왜 안 왔지?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셨어요. 마르다가 쫓아가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늦게 온 이유를 아직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어 하는 말을 듣고 열심히 열심히 쫓아갔어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무덤 있는 가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무덤에 가는데 사람들은 속상해 슬퍼 막 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도 너무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마음 아픈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계시지만 우리보다 더 멋진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나사로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가보자 하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은 응? 예수님이 왜 저 무덤에 가시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문을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였어요. 바로 감사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 나사로는 아직 무덤에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슬픈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지?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나왔어. 나사로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나왔어요. 묶여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풀어주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다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의 기도 후에 나사로는 일어난 거예요.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오빠 다시 우리 곁에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네. 와우, 나사로가 살아났대. 맞아, 나사로가 살아났대잖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안 돼요? 아니 아니 지금 빨리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아니 하나님의 생각 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정확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픈 거, 우리 마음이 아픈 거, 힘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 일반 한나, 아이린, 재현이, 상우, 우리 오윤선생님 반이에요. 함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이렇게 기도 편지를 써서 뿅 하고 보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다리면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하는 걸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로 먼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먼저 나가면은 우리는 묶여있는 모든 것이 꼭꼭꼭꼭 움직일 수 없어, 안 돼, 못해 이런 자리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번 주부터 저희가 잼잼 클래스에서 가스펠 프로젝트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호랑이 무서워 왜 저렇게 무섭게 만들었지? 그게 아니라 아주 멋지고 용맹스럽게 만드셨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이 모든 동물 중에 왕으로 만드신 것 같아. 사자가 이렇게 우와 힘 있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네. 어? 토끼는 힘이 없는데? 대신에 토끼는 잘 뛸 수 있는 팔을 주셨잖아. 매 나는 팔도 또 힘도 없는데. 하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면서 우리 아가들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들은 감사를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멋진 일을 온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가들 또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기도 소원 모아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때가 아닐 때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묶여있는 나사로, 죽어있는 나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예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주셨고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화부 모든 가정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감사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멋진 일들을 더 많이 많이 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송하고 예배를 마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메간이에요. 이 친구는 제시라고 해요. 안녕. 오늘은 동물원 놀이를 할 거예요. 친구들도 동물원 놀이 같이 해볼래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주 쉬워요. 제일 좋아하는 동물 소리를 흉내내면 돼요. 준비됐나요? 잠깐. 소리가 큰 동물로 고르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준비됐나요? 시작. 아흥.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모든 동물은 어디에서 왔어요?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경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맨 처음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해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동물도 사람도 없었죠. 하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세상을 만드는 일이죠. 아무것도 없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땅은 물로 덮여 있었고 어두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첫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드셨어요. 이제 마른 땅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만드셔서 다양한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정말 아름다워요. 넷째 날, 하나님은 낮과 밤을 밝혀줄 빛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이 빛나게 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들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에 사는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헤엄치고 하늘에는 새들이 훨훨 날아다녔어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고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새끼 물고기와 새를 많이 낳아 하늘과 바다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목이 긴 기린, 멋진 갈기가 있는 사자 같은 들짐승도 만드시고 입이 큰 악어,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애벌레 같은 동물도 만드셨죠. 소나 낙타, 양처럼 사람을 도와주는 동물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세요. 자, 오늘은 이 가정에 배달된 이 플레이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멋진 세상을 만든 것을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잘 봤죠? 네, 온 땅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조그만 손이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쪼물락쪼물락 플레이도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오픈하시면은 모양이, 찍는 모양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이 안에는, 이게 뭘까요? 별이 나왔네. 또 하나는 뭘까요? 하트가 나왔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플레이도를 보시면, 들어있는 컬러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전우사님, 이 백에는 무슨 컬러가 나왔을까? 블루 컬러가 나왔네요. 네. 자, 이 블루 컬러를 쪼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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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를 두 개, 이렇게 떼서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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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고. 동그라미 두 개가 됐네. 자, 동그라미 두 개를 여기다 놓고요. 자, 동그라미를 꾹꾹 한번 눌러 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팩으로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자, 손으로 이렇게 우리 엄마가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또 여기 있는 동그라미도 한번 꼭 눌러볼까요? 네, 꼭꼭꼭꼭, 꼭꼭꼭꼭 눌렀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별 모양을 여기다 여기 샤프한데 여기를 밑에다 놓고 오 눌렀네. 자, 이제는 요 옆에 있는 거를 뗄 거예요. 자, 한번 떼 볼까요? 자, 떼고 떼고 떼면은 무슨 모양이 나올지 궁금하네. 자, 자, 요렇게 떼면은 와우. 별 모양이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살살살살 별 모양을 떼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와우, 이렇게 됐어요. 예쁜 별 모양. 여기 있는 것처럼 별이 하나 탄생했어요. 자, 별을 여기다 놓고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는 헐트를 꼭꼭꼭꼭 눌러보고 꾹꾹 누른 다음에 자, 떼보세요. 한번 쭉 떼보면은 이렇게 좀 붙어있는 게 있지만은 자, 하트가 만들어졌네요. 아, 하트 떨어져라. 하트가 떨어졌어요. 아, 예쁜 하트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별도 만들어주시고 또 꽃도 만들어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 엄마 아빠들과 함께 우리 어린 아가들은 이 플레이도를 혹시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이게 조금 시리신 분들은 예, 밀가루로 만드는 거 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식용 색소를 넣어서 색깔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보고 또 이렇게 다시 해서 뭉쳐도 보고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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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길게도 되네요. 자, 긴 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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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길게 하면은 뭐가 될까? 전도사님이 배고픈데 맛있는 도넛이 먹고 싶네. 도넛이 나올까요? 도넛 나와라. 와우, 맛있는 도넛이 짜잔, 도넛이 나왔어요. 이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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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도넛. 예, 이렇게 도넛 모양도 만들어보고 우리 아이들의 예, 그 연령에 맞게 예, 조물락조물락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손가락 감각도 익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모양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 플레이도로 한 주간 동안 재밌게 우리 엄마 아빠랑 예쁜 모양들 많이 많이 만들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